TV. 자NWL 패왕전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행 맡은 캐스터 정진호입니다. 자, 도움 말씀에는 인드라 박성률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번 주에 이제 개막을 했고 네. 2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TV파 독점으로 네. 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중국에 대해 팔기 위해서 이름부터 와서 이제 중국 내에서 무신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문이 네.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네. 했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네. 네. 다음 시즌에는 꼭 잘 팔아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또 워3 하면은 저희가 홀스코프터 펀딩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손을 벌리잖아요. 네네. 네, 당당하게 손 벌리는. 자, NWL 워크래프트 3 패왕전설 펀딩 진행 중입니다. 액티비티 홈페이지 MP샵에서 만 MP 이상 펀딩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와우 맥주잔 열쇠고리. 와우도 워크인가요? 그렇죠. 뭐 그것도 워크래프트니까 멀록 쓰랄 1,2단 피규어. 어, 저건 괜찮다. 놀 인형, 소설 범죄, 광기의 와우 티셔츠. 오. 워크래프트 관련된. 괜찮은 것 같네요. 상품들을 네. 추첨을 통해서. 저도 해도 돼요? 해도 되죠. 안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저희들이 상품도 이번에는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양질의 컨텐츠 만드는데 또 귀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어떤 선수들 출전하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20대 소인 유미코 대 포커스입니다. 제가 이제 120 경기를 이제 중국어 중계를 이렇게 할 때 네네. 자꾸 중국 중계들이 야온링 야온링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야온링을 중국 애들도 야온링이라는 단어를 쓰나. 네, 근데 뭐, 이름이 이열령. 예. 이열령. 네, 120. 120. 예. 예, 이열령이더라고. 아~ 이열령, 이열령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야온링으로 들려 가지고. 자. 120이 구오지샹. 구오지샹.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가 아이디를 120을 이제 중국말로 네. 예, 이열링 이렇게 네. 부르는 것 같아요. 이열령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골드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아~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21살. 아, 정말 소윤 선수가 어떻게 보면 한국 워3 판에서도 가장 어린 선수인데 네. 가장 어린 선수랑 비교해도 정말 어리네요. 네. 자, 소윤 선수 전진환 선수입니다. 오크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이제 포커스 박준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인 이번 패왕전설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네.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오크준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왔어요. 경력에 조타커 무승이라고 써있는데 네. 이거 확실한 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준 거니까. 조타커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언젠가 한번 했을 거예요. 언젠가 한번 했을 네. 수도 있죠. 골드리그 준우승이 좀 더 네, 눈에 띄긴 합니다. 홀스컵 3위였었죠? 네, 홀스컵 3위 한번 했었죠. 예. 자, 120과 첫 번째 매치부터는 소인 선수, 구오지샹, 전진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맵은 에콰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 신플랫폼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네. 뭐 서버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 있죠. 뭐 감안하시고 뭐 네. 워3 뭐 매니아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한데 그렇죠. 원래 네. 이게 그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뭐죠? LCS인가요? 그 해외 리그 네. 그런 중계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네.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사실 중국 타고 온라인 대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의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네. 사실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아, 그렇죠. 많이 좋아진 거죠. 엄청 좋아진 거고 네. 예전에 뭐 저희가 뭐 몇 시간 동안 서버 찾는 새벽까지 뭐 서버 찾느라고 호스트 찾고 호스트 찾는 네. 리그 했었던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120 선수 준비 완료됐다고 하고요. 네. 전진환 소인 선수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장 에콰일로 가겠습니다. 자, NWL 패왕전설 2조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핑을 치는 건 핑이 안 좋다는 게 지금 핑이 어쩐지 확인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명령어 같은 거예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선핀드빌드예요. 이번에는 이제 이름이랑 이런 거에 그 영어가 안 나오는 것과 또 나오네요 이제는. 영어라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번 한문이 안 나왔었나요? 그게 또 패치마다 다르긴 한데 버전마다 네. 한문도 나오게 하는 버전이 있긴 있어요. 일단은 네. 오크와 언데드 가장 어떻게 보면 언데드들이 이제 뭐 언징징들이 사실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절이 박준 선수의 전성기 때거든요. 네네. 아 이게 어떤 부분 때문인지 뭐야 도대체 왜 언데드가 약한가 네. 오크한테 이게 해설하는 입장에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네. 근데 결론이 나온 건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블레이드 마스터가 정말 강력한 영웅 중 하나거든요. 네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유닛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소설이스의 실로우, 뭐 탈론의 사이클론 이런 것들의 부재가 분명히 블레이드 마스터에게 조금은 언데드가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스트 아머를 적극적으로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스트 아머로 블레이드 마스터를 제어할 수는 없지만 블레이드 마스터가 때리는 걸 조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좀 언데드들이 오크전에 좀 선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네. 요즘에 사실 이제 언징징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언징징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언징징은 약간 예전에는 이제 정당방위 속했는데 요즘은... 요새 언징징 하면 그런 거예요, 약간. 미성년자라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그냥 배제시킬 수 있느냐 똑같이 성인과 똑같이 동등하게 네. 혹은 그에 준하게 네. 좀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폴스 형은 무조건 사형. 저는 이제 못 나오죠. 지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저는. 분명한 건 제가 우파쟁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네. 와 언데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강한 종족으로 거듭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우파쟁보다 더 한 수 위로 평가받는 게 바로 이 120 선수입니다. 그렇죠. 120 선수가 우파쟁의 제자예요. 네. 제자인데 사실 제자가 스승을 넘지 말라는 법 없고. 아, 그렇죠. 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20 선수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은 또 우파쟁 이상 이름을 날렸는데 최근에 다시 거의 동급이다. 우파쟁 다시 올라왔다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자, 오셔서 조금 조금씩 그냥 체력 빼놓는 거죠. 네.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아, 사실 저 지금 불마가 오거 워리어를 친 액션은 윈드워크가 끝나갔기 때문에 친 것도 있지만 저걸 코일로 데스나이트가 막타를 먹더라도 우선 아이템을 주울 생각으로 그걸 친 건데 오거 워리어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언데드한테 걸어가다 보니까 오크가 그걸 좀 놓쳤어요. 자 일단은 초반에 견제를 통해서 사냥을 방해해줬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선 핀드 체제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게 투노빌이 약간 서로 시너지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오크한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이템! 아이고 프로텍션님. 네. 근데 사실 블레이드 마스터 상태로는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팔아요. 네. 네. 좋은데 시작 좋은데 이 정도면? 대나 체력을 지금 2렙이 아직 멀었는데 네. 3분의 2를 뺐습니다. 초반에 체력 회복 수단이 좀 답답한 종족이 언데드기 때문에 네. 이 옥시던 스태츄라는 유닛은 다른 종족이 봤을 때는 진짜 좋은 그렇죠. 유닛이긴 한데 티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옥시던 스태츄가 또 끊어먹히기도 좀 쉬운 유닛이다 보니까 120 섬세한데요. 자 더스 뿌려서 블레이드만 확인하고 블레이드 마스터는 그냥 데스나이트만 보나요? 네 근데 소인 선수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더스 묻어있고 네. 네, 코일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선수 좀 방해를 좀 받긴 했습니다만 사냥 경험치 스틸 당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상대를 좀 지연시킨 시간에 비해서 네. 힐링 쉘브를 소인 선수가 너무 난발했어요 지금. 사실 아까 그런트 초반에 한번 바른 이후에는 바르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네. 블레이드 마스터의 어떤 생존력을 올리기 위해서 힐링 쉘브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언데드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힐링 쉘브 6개를 지금 벌써 다 썼습니다. 어디다 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힐링 쉘브를 쓴 것만큼의 소득은 지금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그런트가 한번 처음에 꿀바른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그런트는 그냥 집에 보냈어야지 그걸 계속 힐링 쉘브를 발랐으면 안 됐거든요. 지금 윈드워크 많아도 노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은 것 뿐이고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래도 소인 선수가 오크를 네. 굉장히 잘하긴 하지만 네. 120 선수가 워낙 이제 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팬들도 그래도 1, 2, 0이 이기지 않겠느냐, 아~ 오크 대 언데드지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제 사실 블레이드 마스터의 아이템 아, 아~ 실패했어요. 이거는 소인 선수가 이제 막타를 못 잰 게 아니라 두 대 때려서 먹으려고 했는데 1, 2, 0이 빠르게 읽었죠 그거를. 근데 지금까지의 그림만 놓고 봤을 땐 소인 선수가 준비가 좀 돼 있구나. 확실히 이 패왕 전설에서 자기는 어떤 자신의 실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이 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튼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컨 네. 영웅으로. 최근에는 뭐 칩튼 섀도우헌터 되게 좀 자유분방해요. 네. 그러면서도 서드로 또 반대로 칩튼 섀도우헌터를 뽑는 경우도 많고요. 오크가 언데드를 이제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작점을 많은 분들에서 천정의 선수. 아, 저 이 투노빌드 사실 천정의 선수의 그것이에요 지금. 네. 천정의 선수가 언데드 대 언데드전이 됐을 때 나 오크 할래 하면서 포탈 팔고 노빌리티 서클릿을 산 다음에 그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맵은 노르드였어요. 네. 노르드니까 상점이 4개잖아요. 네. 처음부터 노비를 사서 클러를 빼서 노비를 하나 더 샀어요 그때. 네. 그 경기에서 투 노빌 원 클러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크들이 그리고 본인 접었어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네. 그러면서 오크들이 이거 완전 꿀이구나. 언데드 잡는 데는 뭐 이것만한 게 없구나. 왜냐면 언데드라는 종족이 CC기가 없는 종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포탈을 초반에 쓸만한 상황이 딱히 없어요. 윈드워크가 있기 때문에 뭐 MC5 당해도 웬만해서 불마 죽을 일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본인은 잠깐 해설하고 가셨어요. 여기서 네. 네, 여기서 그때부터 사실은 언데드 그 전부터 사실 언데드가 오크한테 어려웠는데 네. 그 이후로는 진짜 언데드는 오크 만나면 진짜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템만 이제 그래서 언징징인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언데드 유저조차도 아 나 그냥 오크로 해서 언데드 잡는 게 더 편해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주종을 포기하고 실제로 리마인드 선수도 S급 대회에서 오크를 했었습니다 언데드전만. 본인은 기억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꽤 장기간 동안. 네. 자, 이제 레이더. 이런 거 약간 최근에 포트리스 바로 다이렉트 바로 네. 가네. 약간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액션이 네. 지금 리그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박준 선수의 그것이에요 지금. 네. 박준 선수가 원래 이런 불마와 레이더로 따로 견제하면서 세컨 따로 사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날전 언데전에. 어태클러. 네. 하나씩 선점 좋습니다 소인. 이것도 언데드 진영 쪽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소인 선수가 라찌를 배제한 단순하게 라찌를 배제했다고 해서 그런트에 힘을 주긴 어려워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런트에 내가 좀 힘을 줘서 지상 그런트 대 핀드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아 노빌리티 반지 나왔어요. 네. 그런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트 총 5기입니다. 4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노빌리티 반지 노빌리티 서클리스 3개 장착할 수 있거든요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이템 좋아요. 네. 뭐 여기서 좀 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책 나오면 바로 다이렉트 3렙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교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1경기의 경기 결과가 다전지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 나왔어요. 다이렉트 3렙 찍혔어요. 자 이 3레벨. 자 이러면은 닐릭스 네. 1부를 바르고 와 대형 만화 포션. 아 저 레이더가 묶였네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데 이 한계 너무 큰데요. 아, 거기다가 우리가 그때 우파즈 선수 경기에서도 칭찬을 드렸다시피 오브 타이밍이 지금 말도 안 돼요. 테크가 네. 정말 매끄럽게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경험책 아니고 지지개책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3렙 됐습니다. 네. 어쨌든 3렙 된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핀로드 저 언데드 핀로드예요. 네 언데드 핀로드예요. 아 이거 진영도 애매하고 언데드가 오브를 끼고 3영웅 갇혔는데 오크가 포트리스를 가서 3영웅 아직 안 뽑고 오브를 안 샀잖아요. 네. 싸울 필요가 없는 오크 무조건 빼야 돼요 지금. 빈노드가 하울 오브 테러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첫 번째 스킬 하울 오브 테러로. 네 서드는 이미 늦었어요. 오브를 사야 되는데 아 언데드 그 사이에 또 사냥 타이밍을 아까 레이더 하나 끊긴 것도 그렇고요. 네. 언데드도 매끄러운데 소인 선수도 어쨌든 네. 지금까지는 큰 불만 없이 오기는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칩튼이 3렙 찍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레이더 한 개 끊긴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데드가 더 지금 매끄러워요. 깔끔하죠 지금. 방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가 뭔가 그러니까 언데드가 오크를 상대할 때 제일 괴로운 거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막
날뛰는 그렇죠. 초반부터 네. 막 날뛰는 게 좀 괴로운데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1, 2, 0 선수는 자신 할 일을 다 하면서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 액션도 사실 언데드가 핀들을 찍으면서 인구수 50을 깨는 게 아니라 디스를 띄우면서 인구수 50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라시 깨지는 게 아픈 거지 크립트는 레이더가 어차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동안 다시 지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누가 더 아프냐. 오크는 포탈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자 리림포스 개발 타이밍 예술이거든요. 와 이건 예술이 이건 예술이에요. 야,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멘트가 발라졌습니다. 와 보통 하루 정도 공구리인데 쳐야 되는데. 네. 자 이러면은 언데드 이거 포탈 타야겠는데요. 예, 이거 언데드 고민이죠. 하나도 못 깼어요 지금. 자 피온 한 세 마리 잡은 게 전부인 것 같아요 포탈. 예 피온 좀 잡았습니다만 큰 손해는 이쪽은 크립트를 날렸거든요. 네. 언데드한테 골이 잡히면 안 돼요 지금 오크. 와우. 자 지금 데스에서 없는 돈으로 포탈 산 건가요? 또다시 운영이 들어와서 게임이 말릴까봐 포탈을 산 것 같죠? 에이, 포탈 두 개 샀어요. 두 개 샀어요? 어? 실수인가요? 상점이 부셔지기 전에 미리 사는 걸까요? 어차피 운영만 할 게 뻔하니까 지금 구약 모양이 어차피 지금 인구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니 에이. 미리 사놓은 건지 아니면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선수들이. 실수일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워크래프트가 LOL처럼 다시 되돌리기 기능이 없어요. 사면은 그렇죠, 그렇죠. 사야 돼요 그냥. 근데 보통 우리가 저런 걸 사면은 아 이거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실수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네. 상황 자체가 소인 선수가 딱히 한타를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탈 두 개 있는 거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인나라식 제가 양악할 때 가끔 두 개씩 사는데 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양악할 때고 이거는 이제 최고급 선수들 간의 경기니까 자원을 좀 타이트하게 써야겠죠. 핀로드가 엄청 덩치도 크고 네. 세 보이는데 이거 완전 물몸이거든요 핀로드가. 그렇죠. 특히나 핀로드는 이제 어떤 영웅이나 마찬가지인데 언데드류 영웅들은 데스나이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시야가 밖으로 나갔나요 방금 저거? 하나 잘라먹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두 개 안 잘려서. 언데드가 멀티? 멀티 쉐이드를 돌려서 어떤 시야를 확보해서 운영을 막는 게 아니라 언데드가 멀티를 시도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언어전 아니에요. 호인이 만든 거예요 이거. 예. 일반적인 언어전에서는 언데드가 네. 계속 수세에 몰려있는데 지금은 자 소인 어쨌든 이거 한타 해야 돼. 지금 또 달리나 이건 글쎄. 아 사냥 집트레 4레벨 글쎄요. 4레벨 찍었어요. 이거 소인 선수가 근데 한번 운영을 마음 먹고 운영을 해야 될 시간에 사냥을 했단 말이지. 한번 운영은 초싸움인데 언데드 멀티 확인 못했나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밤시아라. 그러니까 레이더가 당연히 핀드보다 건물 빨리 부시죠. 근데 먼저 와서 때려야지 그것도 똑같은 거지. 상대가 먼저 와서 부시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언데드 포탈 두 개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거기다 멀티를 했다는 얘기는 몰래 멀티에 내리면 타워까지 지으면서 멀티 먹고 그냥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언데드 싸움 안 하고. 소인 선수 알고 있나요? 언데드 포탈 타임 볼까요? 이거 깨질 수도 있어요. 포탈 타임 봐야 돼요. 워스터프 자리. 레이드 한 마리. 이거 싸우나요? 오크 싸우나요? 자, 이제 병력이 글쎄 어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테러. 바로 다 들어갔어요. 참고로 이 교전에서 오크가 피해를 보면 언데드 지금 멀티 완성되기 직전이거든요. 벌써 빠르게 뿌려놓고 네. 블레이드 마스터가 세긴 셉니다만 거기다가 칠링 효과인 저 본진의 어택도 은근히 지금 오크 입장에서 거슬려요. 블레이드 마스터는 1레벨이었어. 이제 2레벨 됐네요. 네? 블레이드 마스터가 1레벨이서 방금 전 교전 중에 2레벨 됐습니다. 템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무리 지어야 돼요. 최소한 피해는 줘야 돼요. 영웅을 뭐 리치를 잡는다거나. 지금 언데드 멀티가 완성됐을 거라고 소인 선수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저 내리면 타워 하나만 변신돼도 오크 입장에서 아 이게 보통 운영을 하는 상대가 본인이 멀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운영을 당하는 상대가 멀티가 완성된 거를 체크를 못했다는 건 약간 치명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인 선수는 어떻게든 오크와 언데드
소윤 선수도 언데드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요. 모든 워크들은 네. 다 있죠. 아, 있죠, 있죠. 다 있는데 흔들어주고 운영하면 끌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본인이 운영을 걸어놓고 자신이 끌려다니는. 거기다가 언데드가 정말 끌려다니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 유닛만 폭발하고 그 유닛으로 싸움을 못 걸 때 저거 봐버렸네요. 안 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아 오히려 언데드는 운영 당하는 입장에서도 와 토끼 몰이했어요. 네. 언데드 운영 당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비싼 마리로 오크가 멀티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하고 왔어요. 영어 레벨에서 언데드가 밀리지 않고 멀티가 언데드가 오크 전에 있는 그림. 근데 분명한 네. 거는 뭐 퍼트리사 리인포스트 디펜스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나는 본진을 단단하게 해놓고 네. 운영을 하겠다. 근데 전혀 끌려다니지 않았고요 언데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언데드가 만약에 병력을 60까지 펌핑을 했어요. 네. 그건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가 안 싸워주면 망하는 건데 애초에 1, 2, 0도 그런 의지를 내뿜 적이 없어요. 50을 깬 적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나도 네 운영하는 거 맞춰서 똑같이 50 유지하면서 그 50 유지로 세이브된 돈으로 멀티하겠다, 포탈 사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 2, 0은 애초에 운영을 막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 수를 읽은 거죠 애초에. 이것도 오크가 먼저 도착해야 되거든요. 언데드가 먼저 도착하고 네. 오크가 좀 늦게 도착을 해요. 이러니까 운영이 주도권은 언데드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설사 레이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건물을 빨리 부신다고 하더라도 멀티의 유무가 그렇죠. 분명히 이런 포탈을 살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워서프 아이고 이거 슬슬 자 거기다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언데드가 또 금강에 뚜껑이 없지만 그렇죠. 저 본진이 깨져도 인구수 트러블하고 테크의 트러블은 와도 금강 골드는 캐요. 그렇죠. 네. 언더드의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색하긴 한데 네. 무한하긴 한데 이런 장면에서는 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운영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1, 2, 선수가 좀 여유가 생기면 네크로 같은 거 한 두 개씩 지으면 돼요. 네크로 얼마 안 비싸거든 생각보다. 네. 지금 짓고 있잖아요 두 개씩. 그러네요. 두 개씩 지어놓으면은 하나 부셔진들 그냥 안 들어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게 탱커 역할이거든요. 아 이거 레이더 세 마리로 어떤 건물도 때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엄두가 지금 언데드 본진도 자원 250원 넘었죠. 예. 아무 때나 네크로폴스 하나 더 지으면 됩니다. 저게 와... 이 덩치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예. 보면은 다른 건물을 부수로 들어가려면 저걸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저한테 체력이 높으니까 예. 건물 말 그대로 바리게이트거든요. 예. 저기 탱 그냥 말뚝박아놓은 탱커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 확실히 소윤 선수가 어떤 그 불마와 레이더 따로 운영이 박준 선수가 자주 하는 패턴인데 네네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습득은 한 것 같아요. 근데 120이 대처가 너무 좋네요. 블레이드 마스터가 아직 2레벨 초반이에요. 네. 그럼 블레이드 마스터의 힘으로 사실 언데드를 잡아야 되는데 어 방금 전에도 와 아 이게 자기가 공격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때 운영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네. 1, 2, 5 선수의 머릿속엔 하나밖에 없어요. 수비 10명 골키퍼 그냥 지키고 있고 그냥 비기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지금 내가 가서 버루를 부시고 상대의 자원줄을 초토화시켜야 이긴다가 아니라 지키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더스트 타이밍 좋고요. 네. 또 먼저 와버렸어요. 운영을 선택한 처음부터 운영을 선택한 소인 전진환 선수 하지만 오히려 운영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싸웁니다. 언데드 입장에서는 아니다 싶으면 포탈 누를 거예요 아마. 바우로 테러도 아 핀드 색인데 그냥 싸울 정도로 1부 선수가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냥. 네. 이건 내가 2교전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게 아니라 여유의 여유. 바우로 테러 이제 없어졌어요. 테러 네. 갑니다. 와 컨트롤도 너무 좋고 스탬프. 아 블레이드 마스터가 약해요. 레벨이 네. 너무 낮아요. 지금도 사실 언데드가 포탈 타임 놓친 거잖아 일반적인 게임으로 봤을 때. 아 저게 또 사나요. 아. 포탈 건네주지 못하게 포탈 건네주지 못하게 무적 와 무적 건네주고 먹는 속도가 무슨 헬퍼 쓰나요? 네 헬퍼 쓴 것 같아. 쓰나요라고 말하는 것도 민망하죠. 자 무선 핀룰 전사 리치 코이 타임이 나오나요? 포탈 건넬 수 있나요? 와. 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 되거든요. 빨리 건네주고 빨리 타도 네. 되는데 굳이 이렇게. 왜냐면 자기가 멀티에 1군을 5마리 넣으면 최소한 인구수가 평상시에 자기의 50보다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핀드 네. 3개밖에 없었거든요. 50유지를 하면서 제가 아까 봤을 때 자원 2700세이브? 언데드가 오크 전에? 그래도 어쨌든 송인 선수가 네. 상대 병력이 좀 적어, 그러니까 1, 2공도 적은 병력으로 진짜 잘 싸우긴 아, 거긴 했는데 그렇죠. 소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득 좀 봤어요. 네, 소인도 이득 봤고요. 근데 금수저를 상대로는 조금 더 많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1, 2공 선수는 자원적으로 지금 굉장히 금수저이기 때문에 아 이거 뭐 본진에 뭐 본야드 건물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하나 지금 올라가는 거죠? 네. 예. 올라가면 이제는 아, 뜨죠. 바로 네. 프로스톰 뜰 수 있습니다. 핀드, 뭐 옵시, 어보미, 투엄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대세 튀어나왔거든요. 한번 노릴 수 있나요? 아 그냥 디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겠다는 건 앞라인부터. 아 지금도 싸워주잖아요 120이. 본진이나 멀티를 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탈. 레이더 다 피부. 그래도 여기서 또 좀 몇 개 잘라 먹었습니다. 네. 옵시네스 두 기. 소인 선수 시간 없어요. 디스. 지금 용병까지 사서 그냥 빨리 지금 시간 진짜 얼마 없거든요. 언데드 그 아까 세이브된 자원 다 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데드도 지금 어쨌든 병력을 뿜어내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은 있는데 나와야 네.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자, 칩트 5렙 찍죠. 워서브 3 스킬이 분명 영웅 킬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에스한테 인벤 볼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MC9 실패. 아, 아 너무 아쉽대요. 오히려 블리마스터. 오히려 블리마스터. 아. 됐어요. 워스터프 마나. 대난 잡네요. 대난도 잡네요. 무적 포션을 아~ 건네줬어요. 무적 포션을 건네줬어요. GG. 대나 잡으면 얘기 달라질 수 있었는데. 건네 아까부터 보니까 건네주는 작업을 해놓고 네. 그 영웅의 인벤토리 있잖아요. 네. 아이템이 들어올 인벤토리에 단축키를 막 클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릅니다. 손 빨라요. 손 빨라요. 자, 첫 번째 경기 에콰일에서 사실 에콰일이면은 네. 오크가 블레이드마스터 스토킹하기 좋은 맵이잖아요. 그럼 에콰일 자체는 사실 언데드와 오크의 어떤 장단을 따져봤을 때는 예전에는 근데 오크가 좋은 맵이다. 뭐 마켓플레이스에서 클러도 살 수 있고 뭐 아이템 빼먹기를 이용한 어떤 상대를 조여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그래도 뭐 5대5다 언데드가 선핀들 할 수 있기 때문에 5대5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제가 어떤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느낀 건 뭐냐면 소인 선수가 마음을 먹었던 그 액션을 120이 처음 당했다면 어떡하지? 하고 헤맬 수 있단 말이에요. 헤매지 않았다는 건 그 액션을 박준 선수나 혹은 이런 선수들과 레더를 통해서 충분히 겪어봤고 그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WL 패왕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